추운 겨울에 따뜻한 모자들 많이 쓰고 다니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련되고 다양한 스타일의 모자를 구입하기 위해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을 찾는데요. 인천에는 무려 40년 전통을 이어온 수제 모자 전문점이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모자 가게를 소개합니다. 1940년대 만들어진 동구 송현동 중앙시장. 이곳에는 시장의 변천사를 함께 겪어온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모자 가게가 있습니다. 멋쟁이 신사의 대표적인 소품 중절모부터 여러 직업 모자들까지 다양하게 진열돼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무려 4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직접 만들어 온 모자들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매점을 했대서 그 학생 매점이라고 거기다가 학생모 저 체육모자 같은 걸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모자 가게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주문을 맡아가지고 거기다 내가 납품을 했댔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기가 돼가지고. 하지만 요즘은 가게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줄었다는데요. 그래도 주인 아저씨의 명품 장인 솜씨로 기성 모자들도 직접 맞춤 수선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기술자들 이제 내다놓고서 보면서 내가 익힌 거지. 이렇게 추운 바람이 부는 겨울, 그 어느 가게보다도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이곳, 세계 모자에 한번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